안녕하세요. 다양한 코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코인 채널 코인한입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로 약 2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로 현재의 상승세는 높은 매수 강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기대와 2024년의 비트코인 반감기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임원들은 2024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2024년의 반감기를 주요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 등과 만났다는 소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펀드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한 바 있으며 블랙록을 비롯한 여러 자산운용사도 비슷한 ETF 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만 4천 달러 도전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4만 달러대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데 ETF 승인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여파가 현재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한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